정밀유도 폭탄 만발 보유국,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의외로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지난 2020년 5월 31일 우리군은 방위사업청 주도 하에 항공폭탄용 유도키트를 추가로 해외 직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GPS 유도폭탄 4차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5,000개의 2,000파운드급 폭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탄두중량 0.9톤 수준의 유도키트와 추가적인 탄체가 도입됐습니다. GPS 유도키트 GBU-31J담이 유도키트로 도입됐고 일반적인 멍텅구리 폭탄 마크 84 또 벙커를 관통하는 BL-109 관통폭탄이 선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군의 항공유도폭탄 재고가 만발을 넘어섰습니다. 군에 따르면 이 정도 비축량이면 무려 60일 동안 총력을 다한 전면전을 펼칠 수 있는 규모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오히려 격분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한국형 제2담이라며 500파운드급 정밀유도키트 KGGB를 수천발이나 도입했으면서 갑자기 외산을 또 사냐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 군은 지난 2018년 KGGB 1200발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국산유도키트를 값싸게 만들 기술이 있는데 뜬금없이 외산을 추가 구매해 대형유도키트 개발을 놓치고 외화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KGGB가 사실 전투에 쓸 수 없는 폐품이라 외산으로 진실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유도키트 KGGB와 GPS 유도폭탄 4차 사업에 얽힌 숨겨졌던 여러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이 아는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수천 발의 현무미사일로 중국이나 일본을 충분히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현무미사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설령 현무미사일로 중국의 샨샤댐이나 일본의 원전을 부순다 할지라도 미사일만으로는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지난 7월 7일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제 곧 5개월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총 3,000발의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미사일 재고치를 최대치로 계산한 것이 7,000발이고 그중 제대로 작동하는 미사일의 수량이 5,000발 정도라고 여겨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전체 보유한 미사일 60%를 사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사용한 미사일 대부분이 KH-47, KH-101 순항미사일이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같은 첨단미사일이라 남은 2,000여발의 미사일은 1960년대 전후에 생산된 구식미사일인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러시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재고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아직까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방의 지원을 받으며 점차 탈환지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군은 전군의 절반을 동원한 돈바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수세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돈바스 전선마저도 서방이 지원한 하이마스와 M270 MLRS의 로켓셀에 보급이 파괴되어 진격이 정체될 정도입니다. 이처럼 미사일은 전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완벽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 발 한 발이 매우 정확하고 강력하지만 너무 비싸서 세계 2위 군사강국이라는 러시아조차 미사일 부족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미사일은 고가인데 반해 전쟁터에서 미사일보다 가치가 떨어져도 적을 공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무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사례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사거리 300km인 슬래미얼과 사거리 500km인 타우루스 같은 공대지 미사일을 수백 발씩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수천 개의 벙커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벙커 안에는 우리 장병들을 살상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대포와 방사포가 있어 이 모든 시설과 무기를 공대지 미사일로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공군은 소수의 대형 시설과 전략 목표, 그리고 고급 무기들의 강력한 무기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공군이 아무리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미사일만으로 북한을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공군은 미사일 외에도 다른 강력한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종류에 따라서는 미사일을 압도할 정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항공폭탄입니다. 항공폭탄은 말 그대로 몸체를 폭약으로 가득 채운 폭탄입니다. 그만큼 성능은 상당히 위력적인데요. 몸체의 상당 부분을 기동을 위한 추진체에 할당해야 하는 미사일과 달리 몸체 대부분이 폭약이어서 같은 크기라면 폭탄이 훨씬 위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공폭탄은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유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탄체를 폭약으로 가득 채우다 보니 방향을 조정할 방법이 폭탄 뒤에 달린 격자형 꼬리날개뿐이라 목표를 정확히 맞추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는 항공폭탄이 전부 미사일로 대체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현재까지 항공기의 모든 무장을 미사일로 교체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첨단 공군을 가진 미국조차 미사일만큼이나 항공폭탄을 애용합니다. 그 이유는 유도폭탄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유도폭탄이 제대로 활약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전부터입니다. 베트남전에서 레이저를 쫓아 목표 충돌하는 레이저 유도폭탄 페이브웨이가 첫 선을 보이면서 기존의 멍텅구리 폭탄에 유도키트를 장착해 값싼 유도폭탄의 정밀도를 미사일 수준으로 올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군 역시 다수의 레이저 유도폭탄을 보유 중인데요. 하지만 레이더 유도폭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폭우나 폭설 등 악천후에서 제대로 조준이 안 됩니다. 또 지상이든 공중이든 누군가 레이저를 계속 정확히 조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이런 조건을 항상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GPS 유도폭탄이 등장했는데요. 우리군이 4차 GPS 유도폭탄 도입 사업으로 무려 5,000발이나 도입한 제이담이 바로 이런 유도폭탄입니다. 유도키트에 내장된 GPS 유도장치로 지정된 좌표를 향해 정확히 낙하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이담의 경우 주로 1000에서 2000파운드, 그러니까 대략 500kg에서 1톤 정도의 폭탄에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국군이 보유 중인 폭탄에는 500파운드급 폭탄이 아주 많습니다. 단 한 발의 대형 폭탄으로 정확히 부셔야 파괴되는 고가치 표적보다 일단 폭탄만 떨어뜨리면 부술 수는 있지만 그 수가 많아서 1회 출격으로 최대한 많은 적을 잡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 공군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폭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500파운드용 유도키트로 새롭게 개발한 것이 바로 KGGB 항공유도 폭탄입니다.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는 록히드 마틴이 개발했던 롱샷 유도키트를 참고해 만든 국산 GPS 유도키트입니다. 롱샷의 특징인 긴 날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사거리가 제이담보다 무려 3배나 깁니다. 또 자유롭게 선회할 수 있어 지면에 노출된 표적뿐만 아니라 산후사면에 위치한 숨겨진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회가 가능한 것은 그만큼 날개가 크기 때문인데요. 날개가 크니 조종면을 이용해 날개 사이의 경사를 살짝만 조정해도 쉽게 좌우 선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는 말이 쉽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플랩퍼론이라는 특수장치의 역할이 지대한데요. 플랩퍼론은 조종면이라고도 부르는 플랩의 일종입니다. 플랩은 낮은 속도나 받음각에서도 항공기의 높은 영역을 낼 수 있게 유지해주는 장치인데요. 한마디로 비행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보조장치입니다. 그 중에서 플랩퍼론은 평시에는 항공기가 회전하는 롤링을 제어하는 에일러론처럼 기능하다가 장치를 작동하면 플랩이 되는 장치인데요. KGGB 개발자에 따르면 이 플랩퍼론 덕에 선에 영향을 미치는 롤링과 고도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피치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어 KGGB가 제이담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전합니다. 즉 겉보기에는 그저 날개만 달아놓은 것 같지만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정수인 것입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은 폭탄 안에 빈 공간을 찾아서 시험용 계측 장치를 쑤셔놓고 단 한 쌍뿐인 플랫포론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체계 개발에 착수해 5년 2개월 만에 겨우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그래도 이런 노력 덕에 KF-16, F-5F, F-15K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등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주력 기종에 모두 통합하는 데 성공해 범용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 미국이 군용 GPS 수출을 허용한 덕에 KGGB에는 미군과 소수의 동맹국만 사용하는 군용 GPS 유도 장치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GPS를 사용하는 국군의 다른 무기들보다 항재민 성능까지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고성능 GPS 유도 키트를 만들어 놓고 왜 굳이 외산을 도입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2017년 KGGB 양산을 선언하고 단 1년 만에 무려 1200발을 실전 배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때아닌 방산 비리 논란이 일었습니다. KGGB의 성능이 우리 군의 발표와 달리 형편없거나 로비스트의 돈을 받은 군 관계자가 외산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이에 대해 KGGB의 개발자가 해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KGGB는 500에서 1000파운드 정도의 항공폭탄을 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도키트라 제이담처럼 2000파운드 이상의 대형 항공폭탄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크기를 키우면 비행 특성이 완전히 달라져 단가가 급등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이담의 경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전복기를 운영하는 미군이 막대한 규모를 생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합니다. 때문에 굳이 국산을 만들어서는 미국과 단가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극비 기술도 아닌 곳에 굳이 국민의 혈세를 더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형 폭탄용 유도키트 제작을 과감히 포기하고 우리 군의 사정에 맞는 소형 유도키트인 KGGB 국산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선택을 한 덕에 수출 실적도 쌓았는데요. 이미 KGGB의 성능을 알아보고 150발을 외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즉 한국 기술이 수출을 통해 성능까지 검증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계자들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KGGB 키트를 이용해 공중에서 기뢰를 살포하는 항공기뢰를 개발하는 등 기술 고도화에 매진 중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많은 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미사일 만능론은 사기다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세계 차강 미국처럼 제공권을 장악한 채 수백 발의 미사일을 끝도 없이 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핵탄두가 아닌 이상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KGGB처럼 값싸고 볼품없는 무기라도 다양한 첨단 장비를 부착하면 강력한 무기로 재탄생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많은 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